왜 답장이 어렵지? 웃음 웃음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 보내고 하트 뿅뿅 날려주고. 그래서 회식은 언제 시켜주실래요? 알았네. 그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되잖아. 그래서 회식비 벌러 가는 거야. 기대해. 감사합니다. 사라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네. 둘이 친구? 동산초등학교라고요. 저희 아,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우리 지우 씨 얼마 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 지금 맞아요. 이렇게 한참 제가 사회 기자였는데 사회 맞나요? 이세 계획은 없어요? 빨리 나야지. 이세요? 아 지금 이렇게 몸만 보면 이세 가진 것 같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획은 한 내년 정도. 왜냐면 저희 신랑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빨리 나야 돼요. 잘해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을까? 하죠. 저도 네. 제일 많이 싸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그렇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자고 얘기를. 근데 그게 가장 현명한 거 같아요. 교훈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수영 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포기했어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어찌나. 요물. 아, 그 수영이가 있어갖고. 이수영 씨 말고. 남선이잖아 얘는. 네. 원남선 씨 말고. 수영 씨. 아 수영은 네. 다 좋아하지. 류수영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올겨울을 뜨겁게 달고 네 배우 색다른 변신 기대할게요. 이보다 핫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힐링남으로 통하는 주원 씨와 몸매 비율 최고조 김아중 씨를 밤 12시에 만났더니 손을 만지작만지작 얼레리꼴레리. 혼자 목이 아파서 지금 바로 쏠게요. 국민 힐링남으로 떠오른 순수 청년 주원, 청순 섹시의 대명사 김아중. 왠지 궁금해지는 이 수상한 커플을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밤 12시에 지금 여기 역삼동이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같이 영화 찍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포스터 촬영 있어서 왔어요. 아, 컨셉이 어떤 거예요? 빈집 털이범. 진짜예요? 네. 그냥 빈집을 털진 않죠. 그럼 어떤 빈집을? 고가의 상품만 있는 거 같아요. 딱 핀을 딱 탁 하면 바로 열려요. 바로 열려요? 어, 그럼 혹시 주원 씨의 마음도 열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영화. 팔 치는 게 특기인 엘리트 프로파일러 앞에 전설적인 도둑이 된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범죄 로맨스 캐치미의 두 주인공 주원, 김아중의 내숭없는 리얼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작품하면서 처음 만나신 거 아니에요? 연하 배우랑 네. 처음 이제 작업해보는 거라서 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네. 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키가 워낙 커가지고 네. 딱 있는데 약간 동생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오빠 이러려다 만 것 같아요. 목살 차이. 딱 봤을 때 네. 와 연예인 약간. 띄워주는 것 같아요. 연예인. 약간 경로 우대 이런 느낌으로 약간 나를 계속 약간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김아중 씨는 그동안 연상의 남자 배우들과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랑 하셨었죠? 저 황정민 선배님, 그다음에 박신현 선배님, 네? 지성 선배님, 주진모 선배님. 네. 주진모 씨 빼고 다 유부남. 그러니까. 총각 만나서 네. 뭔가 다른가요? 아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조금.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편해요, 연하가. 아~ 근데 약간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주원아 뭐 어쩌고 누나가 뭐 이렇게 되는 아~ 건가요? 아니면? 그럼 반대로 주원 씨는 어때요? 김아중 씨한테? 또 그래요. 아~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고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주원 씨, 아저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대세 정말 주대세.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작품이 잘 된 거죠 뭐. 정말 대전에 같이 촬영을 갔는데 정말 주원이다! 이런 거 있죠. 저는 네. 약간 알아보셔도 네. 약간 김아중이네? 아니 왜냐면 그러고 가세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네. 하세요. 저 사인도 되게 잘 해드릴 수 있고요. 저 사인 사진도 잘 찍어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쉬운 여자예요. 올가을 벌써부터 옆구리가 시린 솔로분들 주목하세요. 김아중 주원의 연애 기승. 먼저 5위는 티안나는 적당한 밀당. 저는 뭐 한 번도 밀당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뭘 누굴 좋아하면 굉장히 티가 나고.
아 그냥 막 마음이 당기는 대로? 그냥 막 그냥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티 많이 안 내려고 하고 네, 세 번 중에 한 번은 튕겨야 될 것 같고 맞아. 뭐 그런 것들 전화 조금 늦게 받고 뭐 이런 것도 하셨고